늦가을에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오늘 한낮엔 조금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때늦은 더위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아침 기온은 1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나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흐린 하늘에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자세한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안산, 용인이 21도, 평택과 오산, 안성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